초대해 주셔서 고맙고요. 히로부스키모 포인트 오브 패밀리 오브 노달코프에 대해서 오늘 얘기할 건데, 이제 대수기야에서 오랫동안 메인 오브젝트가 패밀리 오브 커브들이잖아요. 이제 모듈러 스페이스 오브 커브 같은 거를 연구하고 싶은데, 이제 클래식컬하게는 요 파이버들이 각각 스무트 커브가 되면서 이제 비가 스무트 커브고 얘가 서피스일 때 각각 파이버들이 스무트 커브가 생기도록 하는 그런 패밀리 오브 커브들을 연구하고 싶은 거예요. A family of projective curves. 근데 projective curve가 각각 파이버에 딱 있는 그런 걸 연구하고 싶은데, 물론 이제 만약에 B가 projective scheme이면 싱귤라리티가 요 안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싱귤라리티가 이 안에 생기게 된다고요. 그게 지금 우리 오브젝트인데, 예를 들면 C1, C2를 two different conic으로 잡고, 그러면 F1은 C1을 defining하는 quadratic homogeneous polynomial이고, F2가 C2를 defining하는 quadratic homogeneous polynomial일 때, 이제 이런 compact surface, 이런 surface를 생각하면, 이런 projective surface를 생각하고, 이런 P1을 생각했을 때, 얘는 항상, 요 surface는 항상 singular fiber를 갖게 되죠.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거는 a family of projective curve as fibers긴 한데, 그 중에 at worst nodals, 그러니까 이제 가장 나쁜 게 노달인 경우에 이제 그런 family of curve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제 그 family of curve들을 연구하는 대신 또 divisor를 연구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기 projective curve가 있고요. 여기 smooth surface가 compact surface, projective surface가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파이버들을 연구하고 싶은데, 이제 가장 나쁠 때는 노달인 경우, 이제 이런 패밀리 오브 커브들을 생각하고 싶은데, 그 대신에 이제 또 디바이저, 여기 위에 디바이저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디바이저들이라고 하면, 사실 커브 위의 디바이저는 포인트들밖에 없으니까 그 위에 포인트들을 연구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힐버스키모 포인트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할건 아니고, 왜냐면 각각 요 점에서 보면 각각 다 스무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딱 픽스트 해놓고 얘를 픽스트 하면 파이버의 커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버 위에 포인트들을 생각한다고요? 그게 힐버스키모 포인트들을 생각하는데, 이제 로컬하게 보면은 여기가 스무드 커브니까 다 스무드고, 여기 다 스무드고, 여기 가장 나쁜 점이 이 점이라고요? 그래서 요런 점에서는 우선 안 하고, 요점 근처에서 힐버스키모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먼저 본 다음에 걔네를 쫙 글루를 할 건데, 글루는 오늘 제가 할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요점 근처에서 힐버스키모 포인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러니까 힐버스키모 포인트 지금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건데, 이제 뭐가 힐버스키모인지 먼저 소개를 할게요. 포인트 B를 제너럴하게 잡으면 항상 노달을 잡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거 하려고, 모습은 노달 아니에요? 항상. 그렇게 만들려고 해요. 예. 아,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만 보는 거니까, 요 근처에서 그러니까 xy 마이너스, 그러니까 로컬하게는 xy 마이너스 t이고, t가 0이면 노달을 갖고 나머지 그 근처에서는 다 스무드가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파라미터가 t고, 뭐요요 커브는 이제 xy 마이너스 t, 요 주위에는 xy 마이너스 t인데 t가 0일 때딱 노달을 갖게 한 다음에 그 근처에서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 점에서 서포트하는 힐버스키모 포인트가 왜 스킴이 되는지 그런 약간 백그라운드를 설명할게요.
리버 스킴은 아이디얼 시프, 아이디얼 시프를 파라메트라이즈 하고 아니면 아이디얼 시프에 대응하는 서브 스킴을 파라메트라이즈 하는데 for fixed 스킴에 대해서 요 스킴의 서브 스킴이나 시프 오브 아이디얼을 파라메트라이즈 하는데 그로스 앤딩의 유명한 띠어럼이 있는데 힐버 펑션은 레프레젠터블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얘기는 우리가 지금 필요한 정보는 고점주의잖아요. 그 고점주의니까 사실은 프로젝티브 스킴의 고점주의니까 필요한 게 이제 아파인 스킴에 대해서 아파인 스페이스에 대해서만 레프레젠터블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요그그점 주위에서 그점그 점에 서포트한 그 점에서만 영을 갖는 그런 힐버 스킴을 하고 싶으니까 그거에 대한 이론만 쭉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힐버 펑션은 레프레젠터블이고 힐버 펑션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스킴에서 센스로 가는 펑션인데 이제 스킴 하나를 줄 때마다 플랫 패밀리들이 생기고 얘가 close subscheme of X parameterized by S with fibers having Hilbert polynomial of PT. 그러니까 Hilbert polynomial을 정해놓고 요 S로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살짝 넓힌 다음에 거기에 flat family들을 보는 거죠. 살짝 안 넓힐, 그러니까 좀 크게 넓힐 수도 있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스킴이니까. 잠시만요. 이렇게 할게요. 제가 뭘 정리. 그래서 그 functor가 representable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 functor를 representing 하는 스킴이 있다는 얘기고 그거를 힐버 스킴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펑터고 그 스킨을 이렇게 부르고 또 레프레젠터블하다는 게왜그그그 모르피즘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유니버설 패밀리가 있어서 얘는 항상 유니버설 패밀리가 있어서 요 그러니까 여기 힐버 스킴이 있고 요 힐버 스킴에 대응하는 여기 한 점이 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클로즈 스킴이 여기 있겠죠. 그죠? 그게 유니버설 패밀리고 그 유니버설 패밀리가 있어서 이미의 서브 그러니까 얘를 픽스 해 놓고 그러니까 each flat 그러니까 이미의 flat family를 잡으면 얘는 항상 힐버 스킴에서부터 온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런 family가 있으면 얘는 항상 이런 morphism에서 오는 거죠. 그게 representable의 정의를 그냥 설명한 거고. 근데 우리가 지금 한 게, open subset, projective scheme의 open subset에서는 얘가 representable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거는 affine scheme에서는 이제 representable이라는 걸알알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스킴이라는 거고. 근데 이제 힐버 폴리노미얼이 특별히 컨스턴트일 때 아까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힐버 폴리노미얼이지만 컨스턴트일 때 그럼 훨씬 이게 쉬워지죠? 힐버 폴리노미얼 컨스턴트일 때 힐버 스킴은 앞으로 이렇게 쓸 거고 그냥 n 포인트를 파라메트라이즈하고 n 포인트를 파라메트라이즈한다는 건 shape of ideal 중에 이제 콜랭스 m인 거예요. 콜랭스 m인 것들 힐버 차우몰피즘은 이제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건데 얘가 이제 스킴이잖아요. 아까 그 오픈 서브스킴, 오픈 프로젝티브 스페이스에 대해서 얘가 스킴이고, 그다음에 얘는 시메트릭 파워 오브 mx,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점의 수, 모든 점을 똑같이 보는. 점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엔포인트들, X의 엔포인트들인데 어떻게 정의하냐면 여기에 shape of ideal, 그러니까 close subscheme이 있으면 그러니까 close subscheme은 우리가 말한 센스에서는 항상 shape of ideal이죠. 얘를 정의하는 shape of ideal이 있으면
예, 여기에서 요거의 제로셋으로 가는, 요거의 제로셋인데 멀티플리시티까지 포함하는 항상 아이디얼이 있으면은 만약에 CX, Y가 있으면은 X스퀘어, Y 같은 거 이제 약간 멀티플리시티까지 고려한 이제 고려해서 요 C4 바이디얼이 있으면 그거에 제로셋하고 그거에 멀티플리시티까지 포함해서 이런 차모르피즘이 정의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거는 얘네가 다 스킴이고요. 근데 얘가 모르피즘이니까 각 점에서도 스킴이고 그 얘기는 여기에서 MP가 한 포인트로 있잖아요. MP를 인버스 하면 걔도 스킴이죠. 그래서 차 인버스 요 맵에 inverse of MP is a scheme parameterizing endpoints supported only at the point P. P고 그래서 우리가 한 점에서만 C4 by D열의 of call length M짜리 아이디어를 모아놓은 것도 스킴이 된다는 걸알수 있고. 저기 랭스를 다 합치면 아, 얘요? 예, 그래야 돼요. 제가 그거 뺐는데 M이에요. 아, 예. 안 썼는데 맞아요. 예. 그 C4 by D열 중에 이제 랭스 M인 것들 한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 점을 잡은 다음에 그 인버스 몰피즘의 한 포인트의 인버스는 스킴이니까 요거를 얘기하는 게 말이 되죠. 이제 이게 스킴이고. 얘가 스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스킴인 걸 알았고, 이제 얘의 로컬 스킴 스트럭처를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가 스킴인 건 아는데, 스킴 스트럭처를 보려면 또 어떻게 스킴 스트럭처를 보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개의 펑터를 소개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한 점을 이제 픽스트 할 거예요. 한 점을 픽스트 한 다음에 그점 근처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데 우선 Artinian local category of Artinian local K algebra with rigid field K를 우선 잡을게요. A를. 그 다음에 OXU 이거 뭐라고 하죠? 코디네이트 이름이 R이고 로컬링이 RP일 때 이제 두 개의 펑터를 생각할 건데, 요 I가 R의 아이디얼일 때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콜랭스 M짜리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얘가 콜랭스 M짜리, 그러니까 한 점을 우선 힐버스킴에서 잡아요. 힐버스킴은 포인트 오브 콜랭스 M짜리니까 아이디얼을 콜랭스 M짜리를 잡은 다음에 얘를 요 S를 아티니언 로컬 K 엘지브라에서 이제 하나 이제 요 스킴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떤 셋이 나오는데 어떤 셋이냐면 지금 K가 레지드 필드 K니까 S 쿼션 바이 M이 K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S로 텐스하는 게 말이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K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조금 넓힌 데서 잡아요. R보다 조금 큰 데서. 왜냐면 S가 알티니언이니까 M to the N 파워가 0 되잖아요. 그러니까 맥시멀 아이디얼에 파워를 하면 0 되니까 여기 살짝 느린 거죠. 살짝. 거의 그 N만큼. N-1이든지 N만큼. 그러니까 살짝 그거를 스페이스를 늘린 다음에 이제 걔를 IS로 잘랐을 때 M계 S free basis를 갖도록 대신 걔를 원래대로 restrict 하면 그러니까 K로 restrict 하면 그러니까 S quotient by M으로 restrict 하면 I가 되도록 이런 functor를 정의하고 비슷하게 얘는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링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로컬링에서도 얘 이제 콜랭스 M짜리 J 아이디어를 잡은 다음에 같은 일을 해요, 이제. 그러니까 요 로컬링에서 살짝 넓힌 데서 C4 by D열을 잡고 얘를 잘랐을 때 S free basis를 갖고 이제 K로 restrict 했을 때 J가 되도록. 그러니까 J 근처에서 살짝 넓혀보는 거죠. Artinian만큼 넓히니까 이렇게 살짝 더 넓힌 거고요. 근데 세네스 책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미 아이디어 of R에 대해서, 그러니까 affine space에 대해서 얘가 prorepresentable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prorepresentable이고 그러면 얘도 그러니까 내 말은 우선 여기부터 할게요.
그러니까 여기 아이디어를 여기서 잡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아이디어리 아래 있잖아요. 여기 맵에 의해서 여기 아이디어 있으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디어 있고 뭘 체크할 수 있냐면 요 아이디어와 요 아이디어에 대해서 모든 S에 대해서 어떤 Athenian local K algebra with respect to K 그 S를 어떤 S에 대해서도 얘네가 똑같다. 똑같은 얘기는 센스로 똑같으니까 요건 되게 체크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이제 펑터로 얘기하면 펑터를 쓴게좀 장점은 센스로 체크하는 거는 몰피즘일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원톤 코레스폰던스만 체크하면 되니까 얘가 딱 원톤 코레스폰던스가 되고 이제 우리가 얘가 프로레프레젠터블이라는 게 센에스 책에 나와가지고 그럼 우리 알수 있는 게 얘도 프로레프레젠터블이고 그 얘기는 얘에 해당하는 스킴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거의 스킴이 뭔지만 보면 되고. 이제 왜 아테니안 로컬 K 알제브라에 대해서만 보는 게 충분하냐? 그러면 이제 모든 이제 a functor of the category of complete local K algebra with residue field K이면 걔를 거기서 R을 지금 여기 hat을 빼먹었는데 f hat 여기 거기에 정의된 functor는 항상 얘는 지금 얘가 complete local K algebra면 그걸 자르면 항상 아띠니어를 만들 수 있고, 걔를 인버스 리밋을 취하면 그 f hat하고 항상 똑같아져가지고 이제 아띠니언 로컬 그러니까 이제 고점 근처에서 그 고점 근처에 그러니까 i를 픽스 해놓고 힐버스킴의 고점 근처에서 데포메이션을 보는 거는 아띠니언에서 보는 게 충분하다. 왜냐면 요 s는 지금 이미 S에 대해서 이런 작업을 만약에 할수 있으면 모든 complete local K-algebra, 그러니까 functor of category of complete local K-algebra는 이런 아티니언 링으로 항상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항상 이제 아티니언 로컬 L-지브라에서 보는 게 충분하다. 그래서 만약에 로컬 스킴 스트럭처를 보고 싶으면 힐버 스킴에서 요 로컬 링에서 아티니언 로컬 K알제브라에서 보는 게 충분하고 비슷하게 요 relative한 것도 relative한 것은 이제 fiber에서 closed subscheme을 생각하는 거죠. 요 B로 왔을 때요 fiber에서 closed subscheme을 생각하는 거고 그거를 S로 늘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얘를 비슷하게 정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는 건 얘가 closed subscheme이니까 아까 우리가 한게요 그러니까 요그왜 sim mx로 해가지고 symmetric power of mx로 해가지고 고점의 inverse 해가지고 closed subscheme이고 그다음에 걔를 여기가 당연히 inclusion이니까 morphism이니까 그거를 여기서 생각하는 것도 말이 되고 그래서 fiber가 있다고 해도 그한점 주위에서 local scheme structure를 찾으려고 애쓰는 게 말이 된다는 거고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아티니언으로 아티니언 K 알제브라로 살짝 늘려서 하면 되고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들은 X가 스무드 커브일 때는 얘가 딱 sim mx하고 바이레이션을 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스무드 서피스인 경우에 거의 많이 알려졌어요. 이거에 대해서 거의 다 알려져 있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 이게 다 알려져 있고 그럼 이제 아직 현재는 많이 됐는데 제가 할 때는 아직 안 알려져 있었던 게 이제 노달 커브일 때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게 이거니까 이제 요 점에서 보려면 이제 링을 주고 이제 링에서 아이디어를 잡은 다음에 그점 근처에서 진짜 어떻게
디폼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를 직접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을 이렇게 잡았어요. 아까 RP라고 썼는데 그냥 R을 이렇게 놓을게요. 로컬링이고, 아, 로컬링이고, 그 다음에 노달 커브에 해당하는 게 XY고요. 우선 패밀리 생각 안 하고 우선 노달 커브에서만 하면, 그럼 물론 얘, 지금 괄호가 하나 빠졌는데, 얘가, 얘는 맥시멀 아이디얼이 XY고, 이건 다 아시니까. 이 유니버설 프로퍼티 오브 힐버 스킴을 리콜하면, 이런 플랫 패밀리가 하나 있을 때 되게 간단, 포인트 경우는 되게 간단하다고요? 얘를 잘랐을 때 MS free basis를 갖고, 그럼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몰피즘이 한 개 있을 때마다 이런 플랫 패밀리가 하나씩 있어서 이게 원톤 크랜스판더스니까. 힐버 스킴의 로컬 스킴 스트럭처를 보려면 얘면 충분하다고요? 그죠? 특별히 S가 아티니언 로컬 엘지브라일 때. 그래서 얘는 좀 어려우니까 요 아래 거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는 게 지금 목표예요. 요 플랫 패밀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기서 요 점 근처에서 이제 코어랭스 M짜리 아이디어를 쫙 본 다음에 이제 걔를 S만큼 디폼 시킨 다음에 그거에 스킴 스트럭처를 보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코어랭스 M짜리를 다 찾아요? 제 게 아니고 지브랭 건데. 콜랭스 M짜리를 다 찾으면 아시다시피 요게 맥시멀 아이디얼 XY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XY 스퀘어는 XY에 들어가고 얘가 가장 큰 거니까 얘는 얘 R을 얘로 자르면 C 베이시스가 1하고 Y만 나오겠죠. 그죠. 우선, 그니까, 콜랭스 M짜리 R을 먼저 찾은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디폼을 할 건데, C 포인트로는 똑같거든요. 그니까, C 포인트로는 그니까, set theoretic하게는 지금 이렇게 표현하기는 puncture reverse scheme이라고 표현했는데, 아직 S로 디폼 안 했죠. 그니까, C 포인트로는 이게 똑같기 때문에 우선 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잘 알려져 있는 게 얘가 지금, 얘가 스킴이라는 것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찾은 다음에 우선 set theoretic하게 다 찾아야 이제 discrete하게 이렇게 principal ideal 아닌 경우에 x, y 스퀘어 뭐 이런 거 찾을 수 있고 물론 x 스퀘어, y도 찾을 수 있고 x, y 큐브도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냥 다 찾은 거예요. 다 찾은 다음에 뭐 또 할 수 있는 게 principal인 경우에 만약에 x 플러스 ay 스퀘어가 있고 a가 0이 아니면은 얘로 자르면은 X는 Y 스퀘어로 표현되니까 1하고 Y하고 X는 없어지고 X 대신 Y 스퀘어 쓸 수 있고 그래서 얘가 코어랭스가 3이겠죠? 여기 사실 제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스킴으로는 힐 투 R에 들어가고 이거 실제로는 이게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 리마크 할 거는 힐버 스킴이 컴플리트 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선 set theoretic 하게 보면은 A가 0이 아니면은 지금 힐 3에 들어가잖아요. 콜랭스 3이잖아요. 그래서 A를 0으로 보내면 그 아이디어로 X가 들어가야 되죠. X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컴플리트이기 때문에 리밋을 취하면 다시 힐 3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A를 0으로 보내면 아이디얼이 뭐가 돼야 되냐면 X, Y 큐브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그게 이렇게 엘지브릭 셋으로 이렇게 쭉 그러니까 엘지브릭 셋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우선 set theoretic 하게만 하면 요 A를 파라메터로 해서 A가 0으로 갈 때 어떤 아이디얼이 있고 이런 non-principal한 이렇게 principal하지 않는 아이디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얘를 디그리를 바꿔가면서 하면 이렇게 또 A 파라메터로 또 생기고 A가 만약에 A가 인피니스로 가면 A를 1 of B로 치면 그러니까 A가 인피니스로 가면 또 계속 컴플리시하기 때문에 A를 인피니스로 가면 X to the N-I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콜랭스를 맞춰가면서 y to the power를 결정하면 정확히 셋으로는 이걸 결정할 수 있어요. 이제 엘지브릭 셋이라는 얘기는 이제 얘가 이퀘이션이 있어서 정말 뭔가의 제로셋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이건데 그 얘기는 이제 여기가 살 건데 이건 이제 우선 증명을 먼저 보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여기는 그냥 다 찾았어요. 우선 아이디어를 찾는 거는 시간을 투자해서 찾으면 되니까 찾은 다음에 여기 아이디어를 있는데 여기 아이디어에서 지금 아까 그래도 자세히 했기 때문에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디폼하나 S로 그래서 RP에서 S로 살짝 늘린 다음에 잘랐을 때 S 프리 베이시스로 가져야 되고 K로 리스트릭 했을 때 J가 돼야 되니까 그걸 그대로 쓸 거예요. 그대로 써서 여기 아이디어를 있으면 얘를 S로 디폼하는데 물론 이걸 S로 디폼 그러니까 S로 디폼 하고 K로 리스트릭트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텐서 아이디어를 만약에 x,y 스퀘어가 있으면 x 플러스 여기 s에서 뭘 잡긴 잡는데 이제 뭔가를 잡았어요? a1 뭐 아무거나 마음대로 잡아도 되는데 뭐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s, m, s 이렇게 텐서를 했을 때 x가 돼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정의였잖아요. 이게 x가 되도록 하고 싶다고요. 얘를 디폼 하려면 그러려면 요 ai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냐면 ms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이제 지금 그래서 이 aj, bj, bj', cj', ms에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리스트릭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이게 차수가 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면 리스트릭트 했을 때 얘 자신만 되면 되니까 그쵸. 근데 뭐 더 올라가면 아시다시피 이제 얘로 묶으면 그러니까 XY는 생각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XY는 0이니까 그죠. XY는 0이니까 생각 안 해도 되고 얘보다 더 차수가 올라가면 얘로 뭐라고 하죠? 인수분해? 아니, 얘, 이렇게, 아, 뭐라 해야지? 이렇게 x 플러스, 뭐, x, 뭐, a1, x 스퀘어, a2, y 큐브, 뭐, 이렇게 있을 수도 있긴 있는데, 얘 하면 1 플러스 a1, x 스퀘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얘 유닛이잖아요. 그럼 나누면, 잠깐만요. 잘못했죠. X고, 1이고, 이렇게 되죠. 얘 나누면, 그러니까, 이렇게 유닛이, 어차피 유닛은 상관없으니까, 유닛이고, 그 다음에 차수 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표현 방식은 up to unit으로 항상 이렇게 디그리를 줄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도 이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된. 예. 넘어갈게요. 그
그리고 얘 때문에 또, 그래서 이제 요 디그리는 업투 유닛으로 맞추고 이 제너레이터로 작은 게 있으면 얘를 더, 그러니까 y 스퀘어 타임스, 그래서 g 텀과 또 다른 텀으로 나타낼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그래서 얘를 s로 디폼하면 요 경우에는 x, y가 0 되고 그다음에 up to unit과 요 is가 f와 g로 제너레이트 된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디그리를 다 내릴 수 있고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못 내릴 수도 있겠죠. 그죠? 이게 요 경우는 내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카야마 렛마를 쓰면 m을 그러니까 요 얘를 m이라고 놓고 RS quotient by IS를 그다음에 MS로 자르면 M계의 S free basis를 갖는 게 확실하니까 지금 이거 설명하는 건데 요 나카야마 렛마를 써서 얘도 S free basis를 갖고 이거의 베이시스는 실제로 뭐하고 똑같냐 이걸 계산해 보면 1x to the n minus i power y to the i minus 1 power 그러니까 S free basis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엘리먼트들을 IS에 있는 그러니까 엘리먼트들을 잘 보면 y times f하고 y times f 빼기 bi-1 times g를 하면 y하고 f를 곱하면 얘는 다0 되고 이제 얘다0 되고 남아 있는 게 여기가 여기에 컨스턴트 텀하고 y하고 남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y를 여기 곱하면 y to the i 파워가 돼서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mod is로 잘랐을 때이 베이시스로 얘가 표현이 안 되잖아요. yf로 하면 여기에 y to the i 파워가 되니까 그러니까 i-1까지만 지금 얘의 베이시스니까 그러면 그 텀을 없애주려고 그 y times y 그러니까 b to the i-1 to the y to the i 파워를 없애주려고 b i-1g를 해서 그럼 얘는 항상 이걸로 잘 표현이 되고 같은 이유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우연히 이렇게 찾았다고 해도 이게 정말 필요충분한지, 요 S free base, 그러니까 요 S만큼 디폼했을 때 이게 다 필요충분한 건지를 모르는데, 요 경우에는, 특별히 S가 아티니언 로컬링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면 ms to the n 파워가 0이니까 지금 b 디그리는 디그리 2고 그러면 또 다시 그러니까 얘를 b1은 그러니까 제 말은 b1은 b2 b3 뭐라고 B3는 BI-1, I-1 픽스된 거니까 B3는 BI-1, D 뭐고 그러면 잠시만요 얘가 픽스된 거니까 B3은 뭐 타임스 뭐고 그러면 B4는 요 타임스 이거고 그다음에 D가
접시를 다 안 쓴 것 같은데. 디그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쭉쭉쭉쭉 올라가요. 그래가지고 ms to the n equal 0, 0을 이용해서 요 식이, 요 모든, 요, 여기 있는 식이 필요 충분하다. 이런 거 보일 수 있어요. 비정형. 이 경우에는 BJ가 맞고 맞는데. 이건 다 된 거니까. 디그리가 한 개씩 한 개씩 쫙 올라가가지고 ms to the n equal ms to the n equal 제로를 이용해가지고 이게 아티니언 로컬 로컬링의 성질을 이용해가지고 이게 여기 우리가 찾은 요 이퀘이션이 그 여기 새로 생긴 배려블들의 모든 관계식이라는 거를 알 수 있고, 물론 아시다시피 얘가 아이소몰픽이니까 A0를 지을 수 있고요. C-A이니까 C 지우고, 그러니까 새로 생긴 모든 배려블을 다 add 한 다음에 걔네를 싹 지우면 얘가 정확히 complete intersection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그러니까 얘네가 만나면 얘네가 complete intersection 하게 딱 만난다는 거를. 그래서 아이가 프린서플일 때는 되게 쉬워지는데, 아이가 프린서플일 때는 얘를 S로 디폼하면, S로 디폼하면 같은 이유로 텐서 K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up to unit, 그러니까 얘를 텐서 K를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니까 A 틸드하고 A는 mod MS로 했을 때 똑같아야 되고, 컨주게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up to non, up to unit으로 해서 얘, 요 is를 이렇게 다 바꿀 수 있어서 얘네는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principle이 아닐 때는 서로 생, 그러니까 이 새로 생긴 variable 사이에 mss 잡은 variable 사이에 이런 관계가 생겼는데 principle일 때는 아무 관계 없는 얘 aj, bj 이 틸다가 서로 생겨가지고 이 디어럼이 요 프린스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요 프린서플 그러니까 이렇게 A로 파라메트라이즈 되는 이렇게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쫙 있었는데 그 프린서플 아이디어를 지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스무드하게 이렇게 쫙 생기고 그다음에 스무드하게 쫙 생기고 그 인터섹션일 때 인터섹션에서 non principle ideal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거기에 관계식을 정확히 딱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relative한 케이스에서 보면 같은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i tilde를 로컬링으로 놓고 b를 요 아래 커브를 파라메트라이즈 한 거를 c t 이제 localize at t로 하고 그다음에 커브를 x y equal t로 보니까 얘를 r 틸다를 b 마듈로 볼 수 있죠. x, y, equal t를 이용해서 얘를 곱할 때마다 x, y, minus t 그러니까 x, y, equal t를 이용해서 b 마듈 스트럭처를 줄 수 있고 그러면 이건 그냥 그대로 고 relative Hilbert scheme은 어떻게 relative Hilbert scheme에 이제 스캠 스트럭처를 보고 싶은데 그러면 걔는 shape of ideal of r tilde s고 r tilde가 지금 얘죠. 그다음에 r tilde를 지금 s만큼 늘린 거죠. tensor with s with c 해가지고요. 그럼 이제 is를 restriction 했을 때 xy-t가 돼야 되니까 x-s고 s는 ms에 들어가야 되고 s는 물론 conjugate to t하고 ms로 그러니까
restrict 했을 때 xy-t가 돼야 되니까 s는 conjugate to t mod ms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쭉 찾으면 이제 아까 요 관계식의 b i-1c 여기 제가 안 썼는데 저기 앞에 있는 관계식이 요 bi-1c n-i equal 0이 있었는데 얘가 이렇게 싹 바뀌어요. 얘를 그냥 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베이시스 찾아가지고 s free 베이시스가 되도록 계산을 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요게 스무드라는 거. 왜냐면 다 똑같고 얘 다 없어지고 얘가 t라는 게 있어서 얘는 스무드잖아요. 그래서 t 없애고 bi-1c m-a 살리고 그래서 얘는 formally smooth. 그러니까 smooth는 딱 아니죠. 왜냐면 지금 variable을 어디서 잡았냐면 ms에서 잡았잖아요. 그렇죠. c에서 잡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finite type over c가 안 된다고요. 그렇지만 lifting property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formally smooth고 그 다음에 n plus 1 dimensional이지만 딱 c에서 잡은 게 아니고 ms에서 잡은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flat Hilbert scheme은 그런 flat Hilbert scheme은 parameterizes nested chains of ideas. 그러니까 closed subscheme이 서로 포함 관계 있을 때 그런 subscheme들 그런 chain of subscheme들을 구하는 그런 건데 아까 보셨다시피 계산이 다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full flag이라는 말은 얘가 요 core length m이 core length m짜리가 core length m-1짜리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쭉 포함 관계 있는 특별한 게 별로 없고요. 특별한 게 별로 없고 똑같아요. 계산은 딱 특별한 거는 이제 어떻게 계산하는지 봤잖아요. 그죠? 아이디얼 디폼해가지고 딱 리스트릭 했을 때 i 돼야 되고 up to unit으로 또 최대한 variable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여가지고 그 사이에 관계를 찾는 건데 이게 되게 들리기에는 희망적으로 들리는데 요 조건이요. ms to the n equal 0라는 조건을 써서 이게 우연히 이걸 찾았다고 해요. 우연히 어떤 관계를 찾아가지고 이 관계를 찾는 건 쉬워요. 그냥 아무거나 막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얘를 찾았어요. 그래서 베이시스가 딱 얘가 되도록 딱 만들어가지고 몇 개씩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게 다 찾았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요걸 이용해서 그게 그것밖에 없다는 걸 또 보여야 되거든요. ms to the n equal 0. 그러니까 여기 경우에는 특별히 B1이 B2 뭐 디그리 2가 되고 또 디그리 2짜리 디그리 3로 되고 막 쭉쭉쭉쭉 디그리가 올릴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다 쓰진 않는데 recursively 올라가거든요. 디그리가 increasing 해 가지고 요걸 써 가지고 딱 요 식이 필요 충분하다는 걸 볼 수 있어서 요 경우에는 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요 경우엔 되니까 이제 힐버 스킴 그러니까 요 경우에는 flag 힐버 스킴이라고 해도 쉬운 좀 어렵지 않은 게 그냥 콜랭스 m짜리 찾고 콜랭스 m-1짜리 찾은 다음에 이제 지금 i 프라임 여기 들어가죠. 그죠? 그게 이제 서브스킴에 딱 그대로 대응되니까 i 프라임이 여기에 대응되는 i 프라임이 i의 이렇게 sub 아이디어일 때 이제 그대로 다 디폼 한 다음에 이제 그 요 아이디어에 들어간다는 걸 이용해 가지고 관계를 찾으면 이런 관계를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케이스에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고 요 아이디어리 요 아이디어에 들어가는 경우에
y가 줄는 경우에는 이런 관계식이 생기고 이런 x가 줄는 경우 x가 줄는 경우에 이런 관계식이 생겨서 복잡하긴 하지만 다 구할 수 있어요. 얘는 아까 n-1 여기 x가 주는 경우에 그래서 쭉 x가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x가 줄었다 y가 줄었다 x가 줄었다 y가 줄었다 디그리가 그러면서 아이디어를 이렇게 클로스 스킴이 그러니까 n 포인트가 n-1 포인트가 n 포인트에 들어가고 또 그 n 포인트가 또 n 플러스 1 포인트에 들어가고 막 같은 점에서 서포트하면서 물론 그 서포트한 아이디어리 x 큐브 y가 될 수도 있고 x y 스퀘어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런 걸 다 따지면 x 디그리가 쭉 줄 때 걔가 스무스 스킴이라는 걸 볼 수 있고 물론 길게 안 썼는데 스무드 formally smooth scheme of C 이런 식으로 써야 되겠죠. 왜냐면 배려블들을 다 MSS 잡았으니까. 그리고 이제 x가 쭉 x 디그리가 쭉 줄다가 y 디그리가 줄을 때도 있고 그럼 싹 구할 수 있어요. 걔네도 딱 하이퍼 서피스 싱글라리티밖에 안 갖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the relative Hilbert scheme at the point P에서 only complete intersection singularity만 갖고 딱 정확히 이건 그냥 그 지금 이제 어디까지 와 있나 이 문제가 어디까지 와 있나 잠깐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시간이 10분 정도 있으니까 커스브 케이스에 대해서 할게요. 아까 처음 그림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게 원래 지브란 선생님이 이 문제를 생각했을 때는 저번에 1월달에 와서 하실 때 들으니까.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커브들을 컴팩티피케이션 하고 싶은데 이제 스테이블 맵 이런 건 좀 너무 다루기가 어렵고 힐버 스킴 같은 거는 쉬프 바 아이디얼로 되니까 이제 이런 거를 해볼만 하겠다 싶어서 하셨다고 그러셨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이런 모듈라이 스페이스 오브 커브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의 디바이저가 목표였고 그 디바이저들을 하려고 보니까 요 그러면 요 커브들의 디바이저들은 이제 포인트들이고 그 포인트들에 해당하는 이제 쉬프 바이 디어를 하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점만 빼고는 제너럴하게는 스무드한 파이버니까 다른 점에서는 다 안다고요? 다른 점에서는 다 X가 스무드 커브면 시메트릭 파워하고 딱 아이소모르픽 바이레이션을 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요 점 근처가 가장 중요한 점이 되고 요 점 근처에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고 하는 게 요 계산이 많지만 이 계산들이 그러니까 계산은 복잡하지만 되게 중요한 계산이고 제 생각에 왜냐면 힐버 스키모 포인트에 대해서 많이 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스무드 서피스에 대해서는 나카지마가 많이 했고요. 나카지마 책에도 그대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풀플레이 힐버트 스킴을 어디다 쓰냐 그러면 어떤 인터섹션 테어리를 하려고 두 개짜리 그러니까 M-1 가지고도 인터섹션 테어리를 좀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소개를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우리가 시작했을 때 힐차우몰피즘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어떤 맵인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걔가 우리가 보인 거는 그 노달점 근처에서만 보였는데 걔가 실제로 블로잉업인지 근데 그 점 근처에서 그 점 그러니까 그 노달을 포함한 그 점 근처의 오픈셋에서는 그게 실제로 블로잉업이 된다는 거를 보였어요? 요 분이? 지브란 선생님께서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하고 싶은 게 토탈로지컬 시프에 대해서 토탈로지컬 시프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관심 있는 게 힐버 스킴의 특징을 잘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어디였죠? 여기요? 여기서 보죠. 요 X의 라인 본드를 잡았을 때 일로 땡겼다가 일로 풀백했다가 푸시 포워드 해서 그거에 그게 이제 토톨로지컬 쉬프인데 그거에 그것들의 토탈 청클래스를 구하라는 게 목표인데 어느 정도 조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정확한 포뮬러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계산하면 될것 같다. 이 정도는 하신 것 같고. 어떤 커뮤니티에서 토탈 청클래스를 보려고 하죠? 생기로 보통 엘리틱 스페이스를 보고 토탈 청클래스를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위에서, 예? 여기 그 위에서. 일단 청클래스들이 예. 들어있는 포뮬러 디테일이 어떤 걸 차오그룹인지 싱귤러 아, 브랜콤으로 트렁크 그 스페이스가 굉장히 싱귤러 할수 있어요. 네, 그쵸, 이해가. 예, 예. 그래서 어떤 포뮬러 잘. 아주 센시티브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예. 자세히 읽어보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예? 얘가 매우 스무드 할수 있으니까 어떤 센스에서 고무로질 사는지. 이거를, 그런 포뮬러를 정확히 계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느 센스에서인지는 제가 잘안 읽어봐가지고 논문이 엄청 길어가지고 소개하려고 했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스무드 서피스 케이스에 대해서는 요게 요 맨프레드 랜의 여기에서 잘 써져 있고요. 이 경우에 스무드 서피스인 경우에는 근데 우리 경우에는 모르고 그럼 이제 빨리 약간 시간이 남았으니까 커스브에 대해서 아까 말했다시피 펑처리블 스킴이랑 펑처리블 스킴은 진짜 이런 R을 잡았을 때요 R의 쉐프 바이디어를 다 콜랭스 M짜리 쉐프 바이디어를 잡아놓은 거랑 힐버 스킴이랑 센스로는 똑같다고요. 왜냐면 K 포인트로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C 포인트로는 그래서 그걸 이제 하는 방법이 다 이제 우선 여기서부터는 계산을 한 다음에 걔네를 딥폼 해야죠. 그죠? 똑같은 방법을 써서 커스 케이스에도 해볼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요. 슈퍼바이디어를. 콜랭스 M짜리. 그래서 얘 콜랭스 2M 플러스 2 혹은 2M 플러스 1 이렇게 다 찾을 수 있어요. 다 찾은 다음에 이제 힐버 스킴이 컴플릿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프린시플 아이디어는 셋으로 우선 모르죠. 지금 셋으로밖에 계산 안 했잖아요. 이 아이디어인 경우에는 어떤 콜랭스를 갖고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어떤 콜랭스를 갖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 프린시플 아이디어를 있으면 A가 0으로 가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가 0으로 가니까 그 아이디어에 x, y to the m이 있어야 되고 요 콜랭스하고 똑같아야 되니까 얘 y to the 몇 차가 들어가야 되는지 딱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정확히 결정할 수 있어요. a가 인피니트로 가면 a 대신 1 of b를 넣어서 b를 0으로 보내면 얘가 0 되고 y to the n 플러스 1이 들어가야 되고 딱 콜랭스 맞춰가지고 딱 정확히 센스로는
얘 P1이고, 그러니까 코어 랭스를 픽스하면 딱 P1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실제로 걔가 sub-scheme이 된다는 게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 punctual Hilbert scheme이 실제로, scheme으로 P1이랑 set으로만 말고 P1으로 isomorphic 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물론 tangent space를 이용해가지고, 요 Hilbert scheme의 tangent space는 잘 알려져 있고요. i to the r 쿼션 i로. 그래서 예. 이 셋을,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지금 a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그 벡터를, 그 dda 벡터를 dφ로 보내면 정확히 요 h to the 2n plus 2가 되죠. 어 dd 그쵸. 어, 예. 얘를 A로 미분하면 Y to the M plus 1이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XY to the M plus AY M plus 1을 넣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정확히 여기에 DDA 벡터가 요 H to the 2M plus 2, 얘가 지금 탄젠 스페이스에 있는 벡터인데 거기에 딱 대응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A가 0 근처에서 여기 넌제로 벡터가 여기에 넌제로 벡터로 딱 가서 이게 isomorphic to R1이고, 그러니까 C1이고, 그 다음에 이제 infinite에서 똑같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딱 표현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같은 작업을 하면 이게 정확히 스킴으로도 표현이랑 똑같고, 물론 제가 지금 지불한 이 쓴 방법을 정확히 따라가지 않았죠. 그죠? 원래 지브란이 쓴 방법은 S로 텐스 한 다음에 잘라서 S free basis, M S free basis 같게 한 다음에 그런 식으로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 경우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게 그런 아까 노달처럼 그렇게 나이스하게 필요 충분한 딱 그런 이퀘이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작하기로, 탄젠 스페이스 같은 건 다 구할 수 있고요. 요게 탄젠 스페이스니까, 프리 레졸루션 이용해가지고 탄젠 스페이스를 또 다 구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넌 프린서플인 경우에만 이렇게 살짝 개선할 게 생기고, 프린서플인 경우에는 아까 했듯이 되게 쉽거든요. 프린서플인 경우에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잘 움직여요. 스무드하게 잘 움직이는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이렇게 넌 프린서플일 때 보면 x, y 스퀘어가 있으면 요 x 플러스 ay를 따라서 탄젠 스페이스가 x 플러스 ay 플러스 a1 플러스 a2y가 되고, 이제 a가 0으로 가면 요게 x 바뀌는 게 x 플러스 a1 플러스 a2y y 스퀘어 플러스 a3y가 생겨서 a가 0으로 가면 얘가 그대로 얘가 가면 좋은데 뭐가 새로운 게 하나 생기고요. 그래서 이 스페이스가 스무드하게, 그러니까 지금 얼롱, 이게 지금 펑처 리버 스킴이 P1이었고, 이게 P1인 걸 아니까 이 P1을 따라서 싱귤라리티가 있나 없나 있나 없나 막 찾는 건데, 이제 이쪽은 쭉 괜찮은데 여기서 딱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여기서 보면 이 x 플러스 ay를 bx 플러스 y로 바꿔가지고 b가 0으로 보내면, b를 0으로 보내면 얘는 그대로 스무드하게 y 플러스 b1 플러스 b2x가 생겨서 여기 인피니트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요 점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이제, 문제는, 힐버트 스킨, 뭐, 포인트, 그러니까 그런 모듈라이 스페이스가 있을 때, 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의 데포메이션 띠어리가 있으면은, 엄청 좋겠죠. 왜냐면 싱귤라리티가 어디 있는지도 아니까,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요 점에서 어떻게 생겼는지만 알면은 좋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예. 이게 잘 안 되고요. 잘 안 되고.
이게 잘 안 되고. 이제 지브란 선생님이 이제 제너럴한 일반적인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의, 그러니까 모듈라이, 그냥 모듈라이, 모든 모듈라이 스페이스에서의 데포메이션 띠어리가 있는데, 그게, 요거를 이그젬플로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서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사실은 이런 데는 스무드가 되도록 데포메이션 만들고, 여기서는 우리가 짐작하기로는 커습 같은, 또다시 커습 같은 게 나와야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데포메이션, 그러니까 약간 거꾸로 가는 거죠. 답을 좀 예상해놓고 그런 데포메이션 띠어리를 만들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게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특히 노달인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미. 컴플리트 인터섹션 싱귤라리티를 가져야 되고. 그 답을 아니까 고, 이제 요 커습일 때 커습이어야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걸 써가지고. 특히 탄젠 스페이스에서 보면 이제 노달이 되려면 이렇게 두 개의 탄젠 스페이스가 서로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아, 여기서 없어지진 않았지만 새로운 게 생기면 이상한 거니까. 그러니까 노달은 안 되는 게 확실하고 커스 같은 게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안 되고요. 제가 말했다시피 아까 고, 집안이 쓴 방법으로 쭉 하면 될 것 같다. 근데 그게 또 좀 안 되고요. 왜냐면 XY equal 0이라는 진짜 링 스트럭처를 정확히 이용한 거고, 이게 요 문제는 되게 링에 엄청 디펜드 해가지고 링 베이스 링이 싹 바뀌면 완전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방법이 다른 문제에 적용될지는 미지수고요.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이제 집안 방법을 쓰고 싶다 그러면 서피스 경우에 쓸 수 있겠죠. 서피스 XYG가 있고 XY equal 0이 있으면 거의 이제 대신 그런 경우에 우선 아이디얼 계산하는 것부터가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 질문 있으십니까?